알아볼 부문은 중성지방을 타파하는 간식왕인데요. 자, 어떤 후보가 있는지 후보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중성지방 타파 간식왕 후보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이겁니다. 팝콘 아니죠. 뭐예요? 뭘까? 너무 맛있어요. 저 뭐예요? 고칼로리 팝콘 대신 먹는 바삭바삭한 식감의 저칼로리 곤약 팝콘. 곤약으로 팝콘을 먹어야 되겠다. 저거 괜찮다. 짜잔! 두 번째 후보는 밀가루 없는 빵! 아몬드가루. 빵. 아니 근데 아몬드 빵. 저게 가? 오. 오트밀, 단호박 등등을 넣은 노밀가루 빵입니다. 밀가루 대신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다음 후보는요. 부장님, 중성지방 타파왕 간식을 찾고 계시지요? 지금 두 분 말랑이 한 개를 사시면 한 개를 더 드리는 행사에 당첨이 되셨어요. 저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입이 심심할 때 두 말랭이를 먹으면 든든해서 중성지방이 낄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성지방 타파 간식왕 세 번째 후보는 두부 말랭이입니다. 중성지방 타파 간식왕 네 번째 후보는 흙 속의 보석. 밥으로 먹고 반찬으로 먹고 차로 마시는 연근칩입니다. 아, 연근칩 맛있겠다. 간식으로 맛있어요. 먹어도 맛있어요. 연근칩. 이렇게 네 가지의 후보 중 기분 좋은 날 전문가가 뽑은 중성지방 타파 간식왕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 두부 말랭이가 아닐까? 두부 말랭이. 이 두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먹어도 콩단백이라 너무 좋대는데 그거에 또 말랭이까지 만들었으니까 아 중성지방 타파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두 문제 다 틀리셨잖아요. 네. 예. 아 틀렸다고 다른 분이 틀릴 수 있나요? 예. 아니, 제가 요즘 영화관에 갔는데 곤약 팝콘 같은 게 있다면 정말 이게 간식이니까 간식은 정말 간식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저기 뭐 알코올이 아니라. 아, 저기 정상시 신강일. 예예. 알코올이랑 팝콘을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하죠. 모짜 들어간 음료수랑 같이 이렇게 곤약 팝콘을 같이 먹으면 기분도 좋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전 곤약 팝콘. 자 중성지방 타파에 도움이 되는 간식 왕은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두부 말랭이요. 두부 말랭이에요. 심수라 선생님, 두부 말랭이를 왕으로 뽑으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유량을 보면 100g당 9.7g 정도가 함유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말려서 이렇게 말랭이로 먹는다면 단백질 함량은 한 3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으로 먹을 때 충분하게 이렇게 씹는 그런 만족감도 느낄 수가 있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이나 폭식도 막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잘 맞췄죠? 예, 맞추셨어요.